예, 저는 회사에서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도 겸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일단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보안이 취약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, 그런 의식 때문에 일부러 기피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요. 저도 최초에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되게 의구심이 많았습니다. 근데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건 관점과 포맷의 차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라보는 보안은 그 맥락이 좀 다릅니다. 클라우드 컴퓨팅이 충분히 이해했다면 현재 AWS상의 어떤 보안 상태는 꽤 안정적이고 꽤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IT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고, 겸직으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주상식이라고 합니다. SM 엔터테인먼트는 넘버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지향하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익히 알고 계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,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와 어뮤즈먼트 사업, 그리고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소속 아티스트로 좀 보자면, 많이 알고 계시는 보아, 그리고 동방신기, 슈퍼주니어, 소녀시대, 샤이니, 엑소, FX, 레드벨벳 등등 있고, 사실 이 밖에 열거하지 못한 많은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. AWS를 포함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사실 로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사실 대단위의 트래픽들을 전 세계적으로 커버하고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사실은 K-POP 한류 붐과 더불어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커버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는데, 그때 AWS나 어떤 클라우드 전략들이 적절하게 부합되었습니다. 에브리싱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AWS를 도입을 했는데요. 그 계기는 일단 AWS의 많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레퍼런스를 봤습니다.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게임이나 특화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AWS상에서 잘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, 충분히 우리 에브리싱 서비스도 AWS상에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서비스도, 우리도 모바일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 이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개발을 진행했는데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준비 중인 내부 시스템들, 일단 ERP와 뭐 그룹웨어 등이 있는데요. 저희 내부, 어떻게 보면 내부 시스템들 좀 특화될 수 있는, 좀 보안에 좀더 강화시켜야 되는 서비스들도 AWS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뭐 말들도 있었는데요. 저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뭐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성능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해외 지사들까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적절히 클라우드, AWS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개발단에 있어서의 많은 API들을 호출해서 쓰고 있으며, 또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엑소웨어를 사실 런칭하면서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. 처음에는 엑소웨어를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, 엑소가 유명하지만 뭐 팬클럽을 얼마나 가입하겠어, 뭐 정도 생각을 해서 저희 로컬 데이터 센터의 자원만을 이용을 해서 일단 런칭을 했는데요. 폭발적으로 회원 가입과 트래픽이 몰려서 도저히 저희 자원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AWS에 재빠르게 요청을 드렸고,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사실 초기 일주일 만에 한 90만 정도 들어왔다가 3주까지 지나면서 이제 300만까지 가입자가 늘었습니다. AWS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되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을 것 같고요. 글로벌리하게 나오는 트래픽들을 일단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.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또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사업적 기회나 어떤 연속성 자체를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